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 호접란을 분갈이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올리려고 합니다. 이 호접란이 어젯밤에 왔으니까 배송됐는데요. 이렇게 비닐포트에 왔었어요. 이 비닐포트에 온 거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빼서 수태를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리스테린, 소주, 주방세제, 식초 등을 넣어 섞어서 이렇게 딱그 소독시키고요. 침지 소독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닦아서 건져놨다가 사실 건져놔서 말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잠을 잤어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먼저 했던 이 반수경으로 해서 거의 죽어가던 이 블루 사파이어 이런 거를 화분재배로 이렇게 바꿨잖아요. 이 바꾼 거 하고 보면 같은 3호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있지만, 그래서 지금 6호 화분이 없어서 6호 화분을 갑자기 비고 소독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분갈이 방법은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. 깔망을 저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하얀 종이에, 그러니까 종이에 해서 그거를 또 넓은 거에 이런 깔망에 이렇게 그려서 얘를 저기 넣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대립 난석을 밑에 깔아요. 사실은 그 전에 요거였는데 뭐 하여튼 대립 난석을 깔고요.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호접란용 산토라고 내가 헷갈릴까봐 써놨어요. 여기 안쪽에 써있는데 호접란용 산토는 제가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를 하는데 3대 1대1로 합니다. 여기다 써놓고요. 그래서 지금 상토 6, 펄라이트 2 넣었으니까 바크 2를 넣어야겠죠? 비율이니까 어떤 걸로 해도 되지만 다 똑같이 해야죠. 그걸로. 일단 바크 1. 이건 중립이네요. 근데 미립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얘를 지금 혹시 모자랄까봐 상토를 3으로 했기 때문에, 아니 3이 아니라 6으로 했으니까 2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크도 2를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섞어요.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으려니까 불편해서 잠시 중단했었어요. 호접란 이렇게 집어넣고요.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상토 펄라이트 그다음 바크 이번엔 중립을 썼지만 미립 소립이라고 그러나 미립 소립을 쓰기도 해요. 그래서 얘를 넣어요. 아 요번엔 또 삽을 안 갖고 왔네요. 그 넣는 도구 그냥 손으로 할게요. 아무래도 가져와야 되겠어. 인간이 점점 진흥화된 게 도구 때문이잖아요. 제일 처음에 석기 시대에는 타재 석기, 그다음 갈아서 쓴 마재 석기. 좀더 편하긴 하네요. 영상이 제대로 잘못 찍고 있지만 잠시 중단하고 다 넣을게요. 일단 상토는 슬렁슬렁 다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저의 방법이 보통 이 화분의 높이까지 해요. 그거는 뭐 관엽식물이나 뭐 지금 농가로 보냈던 햇빛을 주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요. 그 다음에는 얘를 그 물을 줘요. 지금 보면 이 밑에 잎사귀들도 다 들어갔지만 물을 주면서 얘를 살짝 위로 올려요. 그건 또 시연회를 해야 될까요? 해야 되겠죠? 세 번에 걸쳐서 물을 주면서 이 위치도 그때 잡아요. 그러니까 물의 압력으로 흙이 밑으로 내려가고 사이사이 뿌리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. 아, 그리고 다시 첨언하면, 얘들이요. 지금 얘들 보이죠? 이게 지금 아마도 제가 3주일 만에 왔으니까 3주일도 더 됐을 거예요, 얘네들.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. 블루 사파이어입니다. 얘들도 바로 저 분갈이 촬영 끝나면 물 주려고 해요.
3주일이 넘은 얘들. 그러니까 와서 떠나기 직전에 주진 않았을 테니까 3주일이 넘었을 거예요. 또 이게 지금 반수경으로 했다면 전에처럼 거의 죽어가겠죠. 왜냐면 반수경은 수경은 완전 물에다 집어넣은 거지만 반수경은 물을 줬다 빼버리는 거라서 물이 없는 상태로 재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2주일 또는 3주일, 심하면 한 달에 한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. 바꾸고 나서는 애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. 심지어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. 제가 무슨 뭘 바르지도 않았는데. 블루 사파이어. 예. 이름이 예쁘죠? 블루 사파이어. 이 호접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워낙 유명한 거겠지만 그냥 호접란이라고 돼 있는 걸 샀어요. 일단 꽃을 보고 싶어서요. 물 시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네요. 얘들도 치워야겠어요. 얘들도 거의 얘들도 3주일 만에 물 주는데요. 화초는 위로 올리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가지고 화초를 위로 올리질 못하겠네요. 이렇게 해볼까요? 일단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제가 촬영을 일단 물을 주고 다시 촬영할게요. 제 생각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베란다 물 주는데도 다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물을 주면서 물의 압력으로 내려가고 얘는 계속 올려서요. 이 마지막 잎사귀까지 나오도록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뿌리도 보이죠? 이게 첫 번째 물준 거고요. 만약 이게 왼쪽에 틀어졌 라든가 뭐 오른쪽으로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앞뒤 그런 게 있을 때는 두 번째 다시 또 얘를 잡아당기면서 물을 주고 조절할 수 있어요. 관엽식물도 그렇듯이 얘도 그렇게 해요. 얘는 처음부터 반수경을 포기하고 했습니다. 예, 여러분 이 호접란 예쁜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모두 다 이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